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후자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출석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. 김 씨는 이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도청 결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